뭐 부상 없었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큰 이탈자 없이 다들 훈련에 잘 임해줘서 그래도 좋은 결과 갖고 돌아온 것 같아요. 괌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가깝고 또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그런 거에선 좋았는데 대신 저희가 연습 경기를 할 상대가 없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경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거리는 좀 멀지만 그래도 날씨도 좀 선선하고 상대 팀도 좋은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를 실험을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보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뭐 당연히 유럽 선수들은 힘도 좋고 이제 갖고 있는 능력도 좋고 그 친구들은 시즌 중이고 저희는 이제 프리시즌 중이었기 때문에 예, 몸 상태에 있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선수들이 훈련하면서 몸 상태가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경기하고 온 것 같아요. 이제 2020년이 됐는데 거의 일주일 후면은 또 저희가 홈구장에서 ACL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고 또 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 지난 3주간 포르투갈에서 저희가 준비한 만큼 그리고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일단 몸 부상 없이 다녀와서 일단 매우 기쁘고요. 강도 높은 훈련과 또 그런 전술적인 부분 훈련 같은 거 병행하면서 몸 상태를 많이 끌어올린 것 같아요. 시차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장거리 비행으로 인해서 초반에는 좀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계속 적응하면서 날씨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약간 축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몸 올리기에는 엄청 적합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런 해외 선수들이랑 부딪혀 보니까 확실히 이제 터프하고 그다음에 힘도 강하고 경기 템포나 그런 것들도 많이 빠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보완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파스타 그냥 네 파스타를 제일 많이 먹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뭐 밥 먹는거나 그런 거에 큰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. 네 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. 우리 FA 서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번 동계도 잘 이제 준비하고 다녀왔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많이 찾아오세요. 감사합니다. 네 부상은 없었고 그래 다들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많아서. 이번 시즌도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유럽 선수들이라서 스피드랑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뛰어나서 피지컬적인 부분을 좀 더 키우면 더 좋은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항상 파스타랑 이런 게 나와서 저는 파스타를 꾸준히 아침, 점심, 저녁 챙겨 먹었습니다. 다음 주 28일 날 ACL 플레이오프 경기가 있는데 꼭 많이 찾아와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